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빠밤. 와. 오랜만이라. 감을. 오랜만이라 함성이 네. 기네요. 함성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매주 저희를 만나고 계시겠지만 저희 매주 만나진 않아요. 저는 3만 원이고요. 어른입니다. 저는 비주얼 담당 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함과 인간미를 담당하고 있는 나야나입니다. 네. 몽골 다녀오셨죠? 네. 저넓은 초원에서 끝없는 평야를 달리며 기상을 배우고 왔습니다. 힐링? 힐링? 알콜과. 힐링된 얼굴이 아닌데 지금? 매일매일 보드카와. 몸이 더 나빠져서 왔잖아. 즐거워져서 왔어. 제가 이제 오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건 일단 백수가 됐잖아요. 시간이 네. 많은 거야. 그래서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병을 간단하게 치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약을 타먹는 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바빴으니까 그래서 뭐 좀 적극적으로 내가 내 병을 좀 치료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른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물리적인 병에 걸렸어. 그럼 1차 뭘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죠. 그냥 아프면 바로 병원에 안 가. 찾아보잖아. 네, 맞아요. 내 병이 뭔지. 배가 아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병원도 갔었고 이제 도서관을 갔어요. 시간도 많은 데다가 아프기도 하고 도서관을 갔죠. 그래서 모든 정신과 서적을 다 꺼내놓고 읽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병도 해당하는 것 같고 이병도 해당하는 것 다 같고 맞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인 거야 나는. 그래서 다시 정신과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이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알려주세요. 뭔지? 네. 그러니까 저는 PTSD죠. 불안장애고 내가 추측했던 병들은 경계선 성격장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유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뉴스 보고 찾았네. 많이 갔어 내가 조금 많이 갔어. 검색하면 나오는 게 그것뿐이야. 저 혹시 이 스튜디오 밖에 못 나가는 건가요? 막 카시칼 나오고 이러는 건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경계선 성격장애는 고유정이 아니래요. 고유정은 그래요? 반사회적 안티소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네요. 이 방송을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한 고지를 드리면 이건 비전문가가 하는 방송이니까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시고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해보니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팠던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팠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다? 그럼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었고 제가 산풍사고 생존자죠.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사고가 난 직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학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당시 재수생이었죠. 그리고 또 되게 공교롭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있었어요. 혼자.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고 이후에 이제 그 병을 좀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랬고 또 이때쯤에 악몽을 꿨는데 그러니까 딱 무너지기 직전에 건물로 내가 가는 거야.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그 지하철 들어올 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사고 생각이 나서 한동안 지하철을 못 탔어요. 스크린 도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또 어딜 가도 그때 사고가 나고 그 한 건물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내가 한 3분의 1 정도의 숫자를 생각해보는 거야. 버스를 타도 3분의 1 정도는 몇 명일까. 아, 이 정도 갑자기 네네네. 사고가 나면 죽겠다.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어두운 데에서 걸어나왔거든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제가 불을 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이게 우울했던 것 같아. 우울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뭐 환기를 하고 아, 환기를 네. 하고 불을 켜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불을 킨다고 하는데 나는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불을 다 끄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상했던 건데 그때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PC방 처돌이 죽돌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더 고립됐죠. 계속. 어두컴컴한 PC방 그 네, 당시에는 네, 네, 네. 담배 냄새 막 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병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게 된 게 이제 나중에 사고를 치고 치료를 받게 된 게 서른이 넘어서니까 10년도 더 걸린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롱텀 PTSD라고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시 그것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하여튼 그렇게 됐죠. 진짜 너무 심해져서 간 거예요? 네. 거의 이때 증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해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거였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계선 성격장애가 뭐예요? 그냥 미친 사람인데요. 이따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 괜찮아졌죠. 괜찮아졌던 계기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살면서 겪는 거고 죽음이나 태어남은 의도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됐고 시간이 걸리고 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문제는 세월호였단 말이죠. 세월호 때 진도에 가지 말라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아,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또 건드린 거예요? 네. 나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체육관에서 1박 2일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이 너무 남다르게 느껴졌고 그 일 이후로 내가 계속 잊고 살았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당시에 억압되어 있었던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억압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묻어두면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언젠가는 풀어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또다시 이제 그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집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걸로 글 쓴다고 까불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사고를 치죠. 어떤 사고요? 회사 차 끌고 나가서 반파를 시켜요. 이렇게 내가 제3자가 된 듯이 얘기하잖아. 이것도 미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근데 뭐 하여튼. 아, 그리고 그래요? 나서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를 3인칭화해서. 그러니까, 3인칭화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 객관화의 네, 정도가. 전문가가 없어갖고 참 곤란하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나한테 이런 상처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치료를 받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 나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아픈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회사도 그만뒀겠다.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내 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은 불안장애고요. PTSD입니다.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복되는 장애예요.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내담자나 대형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건과 관련된 침투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 심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전 학지사에서 나온 범불안장애라는 책을 참고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내 병이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너무 짧게 써있어요. 드라마틱해야 된다. 관종이잖아. 나는 이 와중에도 이 와중에 나는 그 빛나는 관종력을 발휘해서 그렇지 않다. 나의 병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나는 복합적일 것이다. 뭔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지? 정신과 이 성격장애 같은 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하! 그렇다면 나도 뭔가 걸쳐져 있을 것이다. 많으면, 이걸 그쪽으로 해석을 하네. 많으면 좋은 거예요. 혹시 누가 산 거예요? 아니. 좋은 게 아닌데. 왜 더? 아니 내가 너무 알고 싶었어. 나는 분명히 내가 뭔가 더 아프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을 안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지. 명쾌하지가 않아서요. 진짜 아픈 설명이. 사람인 거지. 의사를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죠. 이 헛짓을 하다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 편집성 성격장애.
다른 사람을 끝없이 불신하고 의심한다. 난데? 제가 얘기해볼게요.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착취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열형 성격장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외톨이. 그러진 않아요. 또 어떤 성격장애가 있냐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게 왜 막 그 40대 뭐 무직 뭐 진도 아파트인가? 진주 아파트인가? 어디서 막 불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티소셜.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 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 이런 게 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 성공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무시하고 침해한다. 뭐지? 되게 악덕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제가 의심했던 게 이거예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인데. 뭐예요? 대인관계와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다. 의심해볼만 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걸쳐있는 것 같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한다. 뒤에만 맞는 것 같아. 단점이지, 이거는. 연극성 성격장애인데 이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잘난 체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아. 꼰대가 여기 좀 해당되는 것 같죠. 회피성 성격장애는 억눌려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다. 사람들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네.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 의존성 성격장애.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응한다. 약간 내향인들 같지 않아요? 중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매맞으면서 사는 아내들. 그럴 수 있죠. 의존성. 네, 네. 의존적이죠, 굉장히. 강박성 성격장애.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색하며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약간 보고 있으면 환장할 것 같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성격장애인데 네. 성격장애는 대부분 이제 안티소셜이 같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기능을 거의 대부분 못한다고 봐야 되고 내가 들은 건데 이건 정확하지 않고 들은 건데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은 이 성격장애를 곁에 둔 사람들이래요. 곁에. 정작 성격장애인은 안 오고 아. 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일반인들. 아,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거든 사실은 생각해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그 키워드만 갖고도. 사장님? 성격 자기진단 질문지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이게 몇 개씩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해봐요. 네. 먼저 거절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그다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남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므로 친한 사이에서도 자신을 억제하며 사귀는 편이다.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을지 동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진 않을지 항상 불안하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바로 직전에 취소할 때가 있다. 어쨌든 나는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남들이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일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몇 개? 한 개.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회피형 성격장애인데 4개 이상 이어야 해요. 4개 정도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격장애가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의 성격장애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게 해당되기는 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연극성 성격장애의 기질이 있어요. 관종의 기질이. 인정하게 됐어요. 한두 개만 더 체크되면 그러니까, 넘어간다. 네, 보더라인이더라고. 또 할게요. 대수롭지 않은 일도 혼자서 결정하지 못한다. 중요한 일이나 귀찮은 일은 남한테 시킬 때가 많다. 부탁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한다. 일을 스스로 계획해서 솔선수범하기보다는 남들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편하다.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 애인이나 친구와 헤어지면 바로 대신할 사람을 구한다. 소중한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불안하다. 아니요. 좀 한 개. 아... 재미가 없다. 한 다섯 완전 뭐 다섯 개씩 나와줘야지. 다시 할게요 또. 네. 사소한데 지나치게 얽매인다.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때를 놓칠 때가 많다.
일이나 공부에 열중한 나머지 오락이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한다. 부정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누구도. 부정이나 대충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잘 버리지 못한다.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과는 지내지 못한다. 돈은 가능한 절약해서 장래를 위하여 저축한다.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다. 절약 좀 해야 할 텐데. 세 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아까보다 스코어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네. 이건 강박형 성격장애. 약간 있대요. 강박이 그래. 거의 환자 수준이래요. 아, 진짜? 예전에 진단했을 때. 보안팀이라 그런 거 아니야? 있어. 보안팀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첨. 좀 강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 당첨. 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꼼꼼하다는 거죠. 맞아요. 뭐, 다섯 개를 했나? 그것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개. 아니,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 활용하면 내 생활에 도움이 돼요. 이런 장애들을. 꼼꼼할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다시 갈게요. 남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친구나 동료라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내 비밀이나 개인 신상에 관해서 남한테 말하지 않는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 받은 상처나 원망을 잘 잊지 못한다. 남이 나를 빈정거리거나 비난하면 톡 쏘아붙인다. 배우자나 애인이 몰래 바람 피우지 않는지 의심한다. 한 개. 두 개. 이건 네 개 이상이어야 돼. 망상형. 걸리기 어렵다니까. 아니, 근데 남이 빈정거리거나 뭐 하면 같이 빈정거려야죠. 사회적으로 덜 됐네.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야지. 하하하하하하. 넌 내 인생에서 삭제. 그런가요? 잠깐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주목받기 좋아한다. 이성의 호감을 사는 편이다. 변덕스럽고 기분이 잘 변한다. 외모나 패션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말을 잘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소리를 듣는다. 자기 기분이나 표정, 몸짓을 과장되게 표현한다. 상대의 태도나 장소의 분위기에 민감하다. 알게 되면 금방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다. 몇 개? 여섯 개. 우와! 이 양반 한 개? 당첨. 연극성 성격장애. 관종, 진심관종. 진심관종이네. 나는 이거 한 세네 개밖에 안 나오는데 완전관종이네. 나 관종들이랑 같이 있어. 내가 왕관 드릴게요. 응? 참관종인. 하나 더 갈게요.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능이나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성에서 유명인이 되거나 이상적인 애인을 만나길 꿈꾼다. 나는 남들과 다른 데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더할 나위 없이 격려된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말을 남들이 하게 만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거나 감언이설로 넘어가게 할 자신 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을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다. 친구나 알고 지낸 사람의 행복을 보면 내심 질투심이 생긴다. 태도가 거만하거나 자존심이 높다고 평가된다. 두 개야. 네 개요. 아, 이 양반 진짜 뭐예요? 나 되게, 관종이라서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야. 나는 엄격한 잣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되게 느슨하게 하시는 거죠. 관종하는 아니, 요런, 거 아니에요? 있어. 관종. 아니 요런 있어. 성향이 살짝씩은 다 있잖아요. 살짝씩 있는 거 말고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동그라미 세모는 그게 버려.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한 건 버려야 돼. 확실해야 돼. 동그라미. 아, 요거를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을 조금씩은 이용하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이거는 대체로 이용하는 사람들. 대체로? 네. 자기애성. 그럼 나 다시 스코어 확 줄겠는데? 스코어 줄어. 이게 여기 나와서 이걸 녹음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 정도 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도 일단 없고 이거는 옆에 있을 수가 없어.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나한테 발현은 되겠지만 그게 성격 장애로 이어지진 않죠. 일반인은 그래요. 하나 더 갈게요. 소중한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버림받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든다. 상대를 이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기다가 환멸을 느껴 그 격차를 매우 크게 체감한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를 때가 있다. 충동적으로 위험한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다.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하루 동안에도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언제나 마음속 어딘가에 공허함이 숨어있다. 대수롭지 않은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로한다. 지나치게 생각에 골몰하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저 몇 개 되는 것 같아? 이거 경계선. 한 개. 경계선.
위험하다. 어, 이거는 다섯 개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니까 뭐 크게 위험한 그게 뭐예요? 경계성 성격 장애, 보더라인, 그게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디소더. 디소더. 얘가 그 도른자. 도른자. 도른자예요? 진심 도른자인데 성격 장애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리우더라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패키지였네. 얘는 또 머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좋아. 왜냐하면 상대를 착취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상을 정확하게 골라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좀 좋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람들도 연쇄살인을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걸리지 않고. 근데 뭔가 좀 너무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몇 개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소설 속에 나오면 완전 고구마 조연, 고구마 먹게 만든 조연 같을 것 같다 생각하다 뒤에 뭐지? 뭔가 좀 공허하다. 그다음에 생각이 많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에이, 아니 그래가지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이 정도는 거의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격이나 그 정신적인 아니, 근데 부분이니까. 충동적인 게 키워드예요. 그 이런 성격 장애는 막 욱하고 분노를 조절 못하고 충동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질병은 그게 좀 척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만큼 충동적인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 나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남을 속인 적 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미래보다 현재에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 폭력을 행사한다. 위험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을 금방 그만두거나 빚을 갚지 않는다. 약자를 괴롭히는데 약간의 쾌감을 느낀다. 이건 약간 3개 이상 넘으면 반사회. 좀 약간 돌아이 같네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나가. 내가 괴롭히는데 희열을 느껴. 이거는 아니 누구나 조금의 희열을 느끼겠죠. 조금 조금. 권력이란 그런 맛? 희열이니까. 그건 돈 쓰는 맛 아닌가? 돈 쓰는 것도 권력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게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긴 힘들 거예요. 이런 보통 성격장애. 이런 분들은 회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질이 있어야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응. 그렇죠. 안 그러면 힘들죠. 소시오패스적인 게 있어야 가죠. 네. 그런 기질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자로서. 그렇죠. 근데 이 성격장애를 갖게 된 데는 굉장히 좀 슬픈 일들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돌아보면 이 성격장애자들은 어린 시절에 상처받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처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 그래서 아이가 되게 크게 울어야만 반응하는 부모를 뒀다든지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난 연극성 성격장애가 왜 걸렸나 나도 생각을 해봤더니 내 진짜 기분을 숨기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슬픈데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고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착한 아이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내 솔직하지 못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런 아이가 결국에는 연극성 성격장애 기질을 갖고 있는 어른으로 자랐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자신의 생을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그런 내재적인 그런 슬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걸 봤어. 그러면 이제 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내 주변에도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는데 진짜 심해요. 진짜 심해서 다른 사람 사진을 인용해서 SNS에 올려요. 좋아요를 받으려고요? 그리고 거짓말도 그냥 한두 장 차이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허언증에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거죠. 무조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별로 상관없는데 무조건 뭔가 예쁜 사진 반드시 같이 첨부해서 올린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과 별로 상관없는데 그 사진 자체는 뭔가 예쁘거나 해서 이제 좀 더 좋아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이디야 커피를 먹으면서도 뒤에 샤넬백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아무 개연성도 없는데. 있어요? 아무 개연성 없는데. 그렇군요. 그것도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불행을 전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나면 정말 큰 문제고
그 성격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일 가능성은 좀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 안 들을 테니까 안 찾아볼 테니까 깨닫기까지가 또 좀 걸리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있을 경우에 아마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될 텐데 저는 가족 중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큰 오빠가 약간 그런 이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괴롭혀요? 또 어렸을 때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커서도 뭐 그다지 그렇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은 안티소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이것도 정신과적 질병도 사실은 유전율이 유의미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란성 쌍둥이를 종단 연구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떨어져서 살아도 네, 그러니까, 그 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게 궁금했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형제가 셋인데 문제가 생기려면 셋 다 생기던가 똑같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저 사람만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기로 어쩌면 당첨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가장 힘들죠. 사실은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약간 아파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를 아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을 때? 주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구를 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아무한테나 아 또 세게 나오면 또 못 눕는 건가? 아 그렇죠. 어. 착취를 할 대상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맞고 사는 여자들 보면은 당할 것 같은 행동을 하죠. 당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쉽게 용서해주고 악순환이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끊어내라 라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감정노동을 또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당했냐면 의존성 성격장애가 제 주변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대인관계 옥천허브 그 물류센터로 따지면 옥천허브인 거야. 나만 하나 잡으면 대인관계가 뻥 뚫려. 아. 그러니까 그 의존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막 내칠 수도 없잖아요. 큰일 날 것 같고 막. 어떻게 위협을 한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가 자살할 것 같은 뉘앙스를 나한테 풍겨. 근데 한 회사에 의존성 장애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 다수 있다라는 거는 그 아니 회사에서만 만난 게 아니라 아 진짜요? 네 회사에서만 만난 게 아니라 인사잖아요. 사적인 네 사적인 데서도 만났어요. 나 완전 핵인싸잖아. 나 다 알지. 핵인싸인데 범 불안성 장애라고요? 이거 핵인싸라서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기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면 된다잖아요. 행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장애로 행사를 기가 막히게 완수했죠. 그리고 강박도 있어. 내가 그래서 강박 때문에 일 처리를 깔끔하게는 못하고 계속 틀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추천하는 게 이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원 없이 사랑을 해주면 이 사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그거 자체가 성격장애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둥이를 내가 고쳐서 얘랑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고 그게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원래 성격장애를 타고난 거라 아무리 말해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서로 그런 사람과 그 반대의 성향이 만나서 살아요. 잘 만나요. 평생 맞으면서 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랑 의존형 성격장애가 만나면 잘 사는 거지. 약간 막장인데. 아 진짜 근데 거의 그렇게 살잖아요. 결국엔 중환자실 가서야 이혼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보통 사람이 지켜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 한 대 맞았을 때 이혼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년 살더라고요. 참 보면 답답하죠 그게. 그 가정폭력에. 깝깝하죠. 근데 뭐 그분들은 그런 기질을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예요? 아니 근데 또 타고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기도 하고 본 게 그거고 살면서 아 살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에이. 있죠. 부모가 그런 경우에 그 기질을 그대로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하기에는 을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존형, 회피형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을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언뜻 보기엔 이 사람들은 별로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 같잖아. 천만의 을도 되게 피곤해요. 뭐든지 하면은 아 그냥 아무거나 네가 하는 대로 이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어쨌거나 성격장애에 걸려있다 그러면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기를 합니다. 데려가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세뇌를 시키는 거지. 자존감을 깎아 상대를. 그래서 옆에다가 두는 거야. 너는 나나 되니까 데리고 산다라는 취지로 괴롭히는 거죠. 잘못된 줄 모르고 자꾸 당하는 거죠. 이 말. 지금의 와이프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얘가 자존감이 엄청 높아 보이니까 나의 자존감을 깎아서 나를 옆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뭐지 이런.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야? 저 조심해야 되는. 성공한 건가? 아닌데 어제도 엄청 혼났는데. 거의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고 그래요. 네. 그 반대인 걸로. 반대인 걸로.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지 알아. 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나잖아. 관계에서도 상처가 나고 나한테도 상처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필수 조건 클릭하고 선택 조건 클릭하잖아요. 네. 필수가 한 3개가 되고 선택은 나머지 한 3개가 돼요. 그러니까 필수는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돼요. 필수 조건 첫 번째가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까먹으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것에 대한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때 추천하고 싶은 게 빈 의자 치료법. 뭐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빈 의자를 두고 네.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나와. 아, 거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병원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부끄러운 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이랬고요. 그때 이랬고요. 아팠고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은 있다.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빈 의자라고. 말이 없으시니까. 빈 의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경쟁자.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조건. 이해하자.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갑을 어디다 두고 온 것 같은 거야. 해결돼야지 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이 그렇게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건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잊혀지는데 이게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타스크라고 미국에서도 이 일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걸 실행시켜. EXE 파일을 계속 실행시켜가지고 그 일을 완료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내가 이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CCTV 뷰예요. CCTV 뷰. 아, 내가 지켜본다. 제3자의 눈으로 내가 지켜보는 거야. 나도 너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CCTV의 위치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때 나를 혼냈던 엄마를 보는 거야. 그때 나를 혼냈던 엄마도 슬펐을 거거든. 그리고 그때 나를 혼냈던 엄마도 어쩌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CCTV가 돼서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CCTV를 여러 대를 켜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그 일이 입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내가 이제 삥을 뜯겼어. 학교에 나를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 근데 CCTV를 켜보면 걔는 집에서 맞고 있어. 학교에 와서 괴롭히던 재미가 아니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서사를 풀어가는 거죠. 이해를 해보게 되는 너무 거죠. 너무 정신승리 아니에요?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근데 정신승리를 안 하면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내내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이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맴도는 이 이해를 해보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속 ESE 파일로 돌았어. 계속 내 머릿속에 세월호가. 도대체 저 일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엔 대통령이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명확하게 완전히 재구성돼서 나왔더라고요. 기사로. 7시간의 비밀이. 아, 그래요? 뭐 네.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재판의 증거로 채택, 정확히 채택된 거죠.
왜 못 깨웠을까?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 왜 못 깨웠을까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겠구나. 그렇겠죠. 어떤 일로 계속 보고를 했는데 깨웠다고 화를 냈겠구나. 무서워서 못 깨웠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그래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아, 총체적 난국이었구나, 이렇게. 네네네. 시대가 그랬지. 그런가? 그땐 그랬지. 다들 그랬잖아? 라든가. 세 번째 필수. 나를 돌봐라. 나를 잘 재우고 먹이고, 나를 깨끗하고 조용한 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나 수도원은 가난해도 살만 하거든요. 네. 고기를 못 먹어. 아니, 수도원은 먹어. 아. 그럼 불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나 불 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아. 아, 불 켤 때요? 네. 불 꺼는 기능을 없애버려요. 안돼 내가. 밤엔, 그러니까 불 밤에 꺼줘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이게 나도 그래서 저축한 게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고. 아, 조명 대신에? 네. 밤에는 뭐 좀 은은한 이런 거. 밤엔 맞아요. 작은 조명. 아, 좀 덜 자극적인 네. 걸로.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또 왜 어두운 데서 계속 살았냐 의식적으로 그러려고 노력도 한 게 뭐였냐면 어두운 데서 길을 못 찾아서 나온 게 너무너무 한이 됐었어 그때 빨리 못 나온 게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데서 평소에 눈이 조금 익숙해져 좋으면. 있다면 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 불을 켜면 되죠 그러니까 불을 켜면 되고 그 똑같은 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사고 날 일은 극히 적거든요. 집에서 백날 동선 그 어둠 속에서 외워봤자 이사 가면 끝이야. 의미가 없어. 이사 가잖아. 전세값 오르면 딴 데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실 내가 불을 끄고 살아. 그럼 이런 대안을 얘기해 주거든요. 야, 불 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내 기분도 좋게 해주고 옷도 좀 밝은 색으로 입어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어 그러네요 밝은 색 옷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한, 진짜 한 10년 만에 입은 것 같아 항상 검은색이나 무채색이었는데 네 너무 관종이어가지고 일부러 무채색을 입거든요 저는 올블랙으로 입어도 쳐다보겠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선택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거는 필수로 좀... 해야 돼 앞에 거는 앞에 거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에 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앞에 거 세 가지를 하실 수 있으실 분이면은 스스로 극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스스로 극복하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거고 나 10년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100일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하고 평생 살 거잖아. 내 영혼을 찢어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하고 평생 사는데 이 정도 노력을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왜 와이프한테 맞춰주듯이 나도 내 영혼한테 맞춰주는 거야 내가. 저 행복합니다. 어제 벌 썼다면서? 아니, 어제 벌 안 썼어요. 최근에. 나쁜 감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선택은. 나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부정어를 좀 안 쓰는 건가? 그러니까 뭐 걱정 같은 것들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나가서 노는 거야.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던가. 걷던가. 아, 하긴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나니까. 침전된다 그러죠, 감정이. 맞아요. 밖으로 나가면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아. 맞아. 걷다 보면 다리 아파요. 맞아.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고. 나가 노는 거. 그러니까 연결되죠. 나가 놀자. 무조건 그냥. 도서관을 가든 은행을 가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한 바퀴 돌든 경로당을 가든 경로당이요? 그냥 어쨌거나 나가서 놀아야 되는 거야. 일을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남들하고 얘기를 계속 많이 해보면 내 얘기가 편집돼요. 나도 내가 내 얘기에 대해서 수긍하게 돼 어느 날. 그러니까 처음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는 사람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무당도 괜찮고 정글도 괜찮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러면 그 고민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수 있었던 일 같은 거. 그리고 또 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세례를 받으려고 예비자교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자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세례받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신경을 안 쓰더라?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훈수를 두나. 어, 이거 무슨. 왜,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나? 이런 거야. 이게 웬 피폭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수녀님이 있었는데 수녀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예 그러고 말았죠. 나중에 알았는데 아이가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다 아이가 죽어서 너무 괴로워서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 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와서 힘들어서. 너도 좀... 그런 건 아닌데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불행을 겪은 걸 왜 얘기하냐면 도움은 안 된다니까. 내가 불행을 겪은 일이 호수쌤이나 나야나님한테 도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위로는 돼. 아, 그 여자도 살고 있지. 힘내서 살고 있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지금 힘든 선택 옵션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의 양식에 이렇게 감사하는 아니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빼앗길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처음 하나 잃었을 때는 그냥 설마 이거 이상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빼앗기다 보면 자꾸 없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젊음? 뭐 젊음도 그렇고 여기서 젊음이? 계속 아사가 매일매일. 그렇군요. 오늘이 제일 젊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일상에 대해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 에 대해서 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보통은 괴롭거든? 보통은 괴로운데 아, 쟤 진짜 너무 싫어 그런데 아, 얘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한다던가 조금 이렇게 되게 적극적인 네. 그렇죠. 방법이네요. 적극적인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또 뭐 이런 고통들이 사실은 다 나쁜 기억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마음을 좀 쉽게 읽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물론 내가 이 팟캐스트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데 선택적 능력. 아 뭐냐면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못 읽어. 여기 사회생활이 최적화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적혀. 어쨌거나 네. 저는 그 불행을 토대로 글도 썼고요. 뭐 정식적인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찮은 돈이지만 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팟캐스트를 하게 됐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한 긍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또 부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뭐, 좀 낯설다.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상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복해 나가면 아 나는 제일 좋은 건 그거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을 때 모르는면 그냥 계세요. 아. 모르는 양반이 왜 저래가 아니라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것보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방법을 가장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하면 안 되는 말을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내가 지나고 보니까 전 아빠도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위로라고 한답시고 상처를 준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해봤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하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의도는 다 선해. 너무 슬프게도 꼰대들처럼. 의도는 선한데. 근데 나는 그 의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 그러면 가해자의 의도는 너무 하잘 것 없어. 피해자가 참작할 뿐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결과 앞에서.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좋은 의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화되기에선 공부를 해야지. 얕은 위로는 오히려 극혐. 가끔 보면 그 우울증 환자에게 막 의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막. 노고력. 조언을. 마음먹게 달렸다. 인간은 의지로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얕은 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었어. 근데 뭐 하나님께서 조금 뭐 일찍 데려가셨다던가 뭐 네 새끼라면 그렇게 할 거야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과 또 한 걸음 멀어지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돼. 내 위로가 어떤 것인가. 내가 들어도 괜찮을 것인가.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맞아요. 게 낫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사람들이 사실 뭐라도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얘기를 하지 마. 그냥 모른 그대로 둬. 그럼 그 사람이 말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차라리 방법을 모르겠으면 말을 하지 말고 힘내라고 하지 마. 힘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싫어. 힘내라? 뭐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싫고. 아 그래서 내가 찾은 게 뭐냐면 매직 워드를 찾았어요. 매직 워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지. 첫 번째는. 아, 괜찮아? 진짜요?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아? 어,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보면 진짜 짜증나던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정도의 차이겠죠. 근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뭐 시간을 두고 안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어. 뭐 호수쌤한테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그럼 괜찮아? 괜찮겠어? 정도가 되겠죠. 응용해야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은 거니?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지나갔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정도가 괜찮지. 나머지 말들, 쓸데없는 말들, 일장 연설. 뭐, 그리고 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갖고 와, 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버려두고. 괜찮은지 정도만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팁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발연기들. 연기 잘하셔서 사회생활 하실 때 무리 없는 연극성 활동. 성격장애 아니에요 이거? 그건 나고 내가 그것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셀카 찍고 보톡스 받고.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불안하잖아요. 올려놓으면 다 박제될 것 같은. 불안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오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짝짝짝. 와.